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기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흥산화. 네, 맞습니다. 피조개,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오. 지역 대표 농축수산물을 20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오.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일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선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현 씨도 또 일조했죠. 아,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TV 가수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역시 저희가 전라남도와 국민안내양TV가 따단하게 손잡고 정말 남도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주 좋은 먹거리를 이렇게 저희가 직접 그 군과 시로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천사계의 섬, 정말 풍광이 뛰어난 천혜의 자연을 가진 고장,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왔습니다. 근데 나 혼자 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에리 에리 파게리 같이 했어요. 에리 씨 반갑습니다. 에리 에리랑 스리 스리랑 에리가 따라왔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안을 얼마나 자주 왔게요. 아, 그래요? 아니, 목포잖아. 근데 어떻게 신안에? 옆 동네잖아요. 맞네. 예전에 소풍을 앞에도로도 오고 신안에 친척집에도 오고 또 소리 공부하러도 오고 많이 왔는데요. 신안에 다시 찾아오니까 네. 헛개춤이 난다. 엉덩춤이 난다. 숨이 절로 나는 거 있죠. 에리 씨가 어디서 득음을 했나 그랬더니 바로 이 신안 앞에도에서 이게 득음을.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지금 5도 선착장이잖아요. 맞아요. 4도, 3도, 7도 아닙니다. 5도 선착장에서. 이 신안에 네. 이 먹거리들이요.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가지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영양도 듬뿍 담겨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습니다. 아니 진짜 에리 씨 말만 들어도 벌써 이 신안군의 아주 좋은 먹거리는 제가 다 소개받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전남도청 네. 농식품 유통과 우리 서동선 팀장님도 함께 하셨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고향이 혹시 신안이요? 반 신안이에요. 반 신안 뭐예요? 네, 신안이 좋아가지고 자주 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 신안군도 정말 좋은 먹거리들이 아주 많이 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신안을 섬으로 이렇게 유명하는데 여기가지고 이제 농사 지신 분들이 많아요. 오. 여기 특히 그 신안 하면은 네.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생산된 시금치,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괴로만이 많이 함유된 갯벌에서 생산된 쌀, 이런 농산물이 아주 많습니다. 자, 지금 들으셨지만 신안은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게르마늄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들이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흐물나게 기똥차게 조합을 해. 그래가지고, 자, 아이고, 어색이 참말로 거시기요. 고향이 어디요? 아, 그냥 전국이요. 웃돌 마세요. 물어보돌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신안군, 특히 남도장터에는 어떤 신안군 먹거리가 올라와 있는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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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홍보맨, 뽀글이 홍보맨, 어디에 있어? 자, 그때여 귀정이가 천사의 섬 신안에 맛과 영양 가득한 밥도둑들을 소개하러 들어가는디! 가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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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가는디 떨어졌는디! 근데 딱 보니까 어이. 이 신안에 이 청정한 이 밥도둑들이 왜 유명하냐? 아하. 왜 유명하냐? 어허. 어찌 나보다 아, 소개를 언니. 잘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귀여워? 누구? 예? 누구? 다 알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 먹거리를 직접 농사 지으신 분들을 저희가 한 분 한 분 모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지으셨는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정아 준비됐냐? 준비됐어요. 자 도초도 세둥이의 시금치 문명재 대표님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금치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빰빠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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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 대표님. 자 시금치 대표님께서 시금치 옆에 딱 쓰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딱 정확히 30초입니다. 아이고, 30초 안에 아이고. 이 시금치를 아이고, 정말 가장 맛나게 아 저거 안 먹으면 오늘 나 못 살겠다 오늘 저녁에 무조건 시금치에서 밥을 먹어야겠다 할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세요. 준비 출발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초에서 온 도초도 세둥이 섬초예요. 이 시금치로 말씀드리면 거친 바닷바람과 게르마늄과 미네랄이 많은 토양의 힘으로 다시 할게요.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자 시간이 가고 있어.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뿌리하고 줄기가 엄청 달거든요. 달고 그리고 잎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두꺼운데도 데치면 엄청 부드러워요. 식감이 무조건 어? 맛있다. 끝. 이야. 무거운 의료 그냥 몸으로 한번 표현해 그러면. 자, 말은 못해. 자, 몸으로 한번 시금치 맛있다. 몸으로 시. 진짜 맛있어요.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음 품목입니다. 회사법인 신한새우젓 주식회사의 이금남 부장님 나와주세요. 빰빠밤빠밤빠밤 이금남 부장님. 아, 네. 자, 새우젓 들고 준비됐나요? 네, 저희는 새우젓. 저기. 성질이 급해. 시작 안 했어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아, 저 신한새우젓 주식회사는 젖새우 생산 어민들이 주축이 되어 살립된 회사로서, 젖새우 생산 어민들이 주주가 되어 직접 경영하는 회사로서, 전문적인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오래된 노하우와 경영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서 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한새우젓 화이팅! 5초 남았어! 신한새우젓은 해썹을 전국 최초로 새우젓에서 해썹 넣었어. 해썹을 보유한 신한. 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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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못해. 몸으로 마지막으로 몸으로 시작. 화이팅! 이야, 아, 아무튼 신한새우젓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목포 신안군 농협조합 공동 사업법인의 흑마늘 전도식 과장님이 소개해 주겠습니다. 과장님. 흑마늘. 흑마늘 들고 시작.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흑마늘 완전 짱이야. 우리 시아이가 오늘 진짜 신선한 흑마늘로 마늘로 만든 흑마늘인데요. 이 흑마늘 진짜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우리 홍보맨. 아이고. 콸콸콸콸콸콸. 맞은 힘이는 찐이라. 찐찐찐찐. 좀 더 먹어야겠다. 완전 찐. 시간 끝. 어떻게 해. 끝. 괜찮아. 괜찮아. 이게 제 몸으로 같이 표현하죠. 이거 먹으면 아주 그냥 힘이 벌금을. 네, 감사합니다. 흑마늘 전우식 과장님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솔트앤그린푸드의 천일염 및 가공소금 소개하겠습니다. 박소영 부장님이십니다. 가시고 앞에 보시고 환한 미소와 함께 천일염 홍보 드랍니다. 준비 출발. 네, 신안 천일염 몸에 좋은 건 다 아시고 계시죠? 저도 고향이 신안인데요. 지금까지 아픈 적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신안 천일염은 당연히 해썹 시설에서 제조되고 있고요.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모두 마쳐서 아주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에 면역력이 중요한데요. 천일염이 면역력이 아주 좋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천일염 많이 드시고 코로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30초. 와. 아니 근데 이거 좀 맛 못 봐요? 천일염 앞에 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천일염 맛 못 봐요? 아 보실 수 있죠. 이거요? 네. 네. 아,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달대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소금이 짜지. 그래. 소금이 달대요. 시간표. 에이 뻥이야. 그쵸. 그치. 그러니까 맛을 봐야 돼. 그러네. 사람도 봐요. 달면 진짜 내 손에 손 지장을 지진다. 그러니까. 진짜. 소금이 짜지 어떻게 소금이 달이 나요? 소금이 짜지. 네. 그래. 아니 신안군의 소금은. 이거 갖고 대요. 아끼지 마요, 좀 좀. 알죠? 막 좀 더 좀 봐요. 아끼지 마요. 저는 안 돼. 안 돼. 안 돼. 달게. 아, 달대요, 여러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달아요? 달아요, 진짜? 아, 이렇게 환한 미소로 달다고 하시는데 진짜죠? 기정아! 아우. 달죠? 야! 근데 쭉 들어갔어요. 조금 단맛이 나긴 하는데. 야 거짓말 치지 마. 조금 짜. 음식에 넣어보세요. 음식에 넣으시면 맛이 굉장히 아 그러니까요. 달아지는구나. 예, 몸으로 해. 몸으로. 몸으로요? 아우 짜. 천일염은 사랑입니다. 오늘 음식에 넣으세요. 음식에. 아니, 음식 넣. 시금치 음식. 이야 방송만.
기정이 바다에 빠진 거 아니오? 바다에 빠졌어? 바다 속 들어왔어. 저기도 짜. 바다도 짜잖아. 아, 이거 어렌지. 이제 달아졌네. 이제 달아졌어. 이제 신안에 이 천일염이랑 요 이게 시금치 네. 했죠. 야, 섬주 이게 딱이네요. 여기에다가 묵혀 먹어도 되고 조금 먹고 먹어도 되고. 그렇죠. 딱입니다. 지금 요리가 됐어요 지금. 생이야 생 시금치. 소금 묻었나? 뽀글이 최기정 씨, 아우 짜네 죽겠네. 다음에 설탕 먹일까봐. 진짜? 이 소금이요 달달한 맛이 있어요. 진짜? 짠 맛은 있는데 소금이 짜야지. 그런데 진짜 좀 달달한 맛이 있어서 음식을 했을 때 정말 더 가지 잘 주함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여워. 음식도 못하는 게 말은 저렇게 자리야. 먹고 살아야지.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신화 꽃집봉 나무 영농조합의 꽃집봉 가공 상품입니다. 장웅조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꽃집봉! 자, 홍보 들어갑니다. 대표님 앞에 오신 거 화나 미소와 함께 꽃집봉 스타트!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신안 꽃집봉나무 영농조합법 대표 장웅조랍니다. 우리 신안성 곳곳에 꽃집봉나무가 굴락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추운 날 꽃집봉나무를 데려먹으면 몸 따뜻하게 해주고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무 꽃집봉나무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네. 아직 시간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18초, 12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력이 너무 탁월하고 그리고 이 추운 날 꽃집봉나무 집에 가서 열심히 하면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자, 몸으로 마지막 꽃집봉 꽃집봉 먹으면 힘이 그렇게 좋아진대요. 건강해진대요. 한번 보여줘. 꽃집봉아, 너는 알겠지? 아유, 감사합니다. 너는 알겠지. 말해다오. 이거 아니에요. 남도장 돼서 다 살 수 있는 걸 누가 말해줘야지. 그러니까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우리 뽀글이. 소금은 좀 짰어요. 진짜. 네. 달긴 단데. 소금은 짜. 이야, 아니 진짜 이렇게 저희가 직접 우리 신안의 먹거리를 재배하시는 농민분들 얘기를 들었지만 얼마나 정성스럽게 짓는지 농사를 짓는지가 우리가 다 느껴지지 네.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도초도 새둥이 시금치. 그럼 우리 하나씩 풀어볼까? 네, 그럼 진짜 시금치, 좋아하거든요. 시금치부터. 맞아요. 어땠어요? 제가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 때 뽀빠이요 그 만화 영화를 봤을 때부터 시금치를 먹고 힘을 내야지 했는데 시금치는 뭐니 뭐니 해도 저도 새둥이 시금치요. 이 시금치요. 저도 새둥이 시금치에 비타민 A, 비타민 C, 무기질 그렇게 이 각종 영양소가 아주 탁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밝잖아요. 이 시금치 많이 먹어가지고. 참 요리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아요. 아니 근데 제가 요리는 못하는데 시금치 된장국 되게 좋아요. 네. 시금치 나물 그렇죠. 못하는 중에 시금치 나물은 제가 또 잘 묻혀요. 근데 진짜 달아요. 네. 특히 제가 한번 그쵸? 먹어봐야 되겠는데. 아이고. 아니 지금 오빠이 이분이 이분이 전남도청에 계시는 분인데, 이야 이거는 유기농이네. 마구 잡으시는 거. 예. 식감이 아삭아삭하니. 그리고 약간 단맛이 약간 있어요. 달아요. 예. 센 거잖아 지금. 예, 그렇죠. 오, 그리고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자, 에리에리 박에리 한번 지금 먹어보고. 한참 이거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생산 중인가? 예. 그리고 이게 눈맞이부터 맛있어요. 생 시금치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나도. 근데 맛있네. 진짜? 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저기 기정우라 아버니 저 소금 좀 주세요. 신한 천일염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이고. 소금이 좋아요. 아니 나 지금 이 맛있어, 맛있어. 저기 우리 도초도 새둥이 시금치잖아요. 먹고 깜짝 놀란 게 보통
생채소를 먹으면 비릿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비릿 맛이 전혀 없고 정말 우리 그 시금치 나물 먹는 그 달달한 맛이 그대로 사는 그리고 왠지 좀 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바닷바람을 맞아서 그런가? 예, 맞습니다. 햇국 맞고. 예, 예. 이야, 진짜. 간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끝내줍니다. 세둥이, 세둥이 시금치. 이것도 남대장터에서 파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의 이제 비금 도초에서 생산된 이 시금치가 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전국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격. 예, 예. 좋으면서 싸다. 아니죠. 좋으면서 비싸요. 아, 그게 맞는 답이요. 원래. 왜냐면은. 그래. 보통 이거 키로에 한 7,000원씩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생산된 이 시금치는 키로에 한 5,000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도초의 섬 시금치 거지. 맛이 최고입니다. 잠깐만. 뭐요, 이것도? 잠깐만. 그 시금치 잠깐 멈춰요. 그냥 먹는 것보다.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천연과 함께 먹어도 맛있지만 또 신한 아빠가 있으면 여기 새우젓! 이야! 새우젓 소개하려고 했더니 함께 얹어서 먹으면 여기 설명이 필요 없어 한번 드셔봐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제가 소금도 좀 찍어 먹었는데 소금도 정말 맛있어. 이야 이거 새우젓 다 맛있어. 이게 지금 그러면은, 추저신가요? 추저? 네 추저시고요. 이거 새우는 지금 이제 오젓, 육젓, 풀젓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게 예. 나와야지. 이 새우 잡는 시기에 따라서 이 세 종류로 분류 하는데 오젓은 5월달에 잡아가지고 새우젓 잡는 거. 6월은 6월달. 육젓. 추어 추젓은 가을에. 예, 네, 맛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좀 맛 한번 보시죠. 네. 이 새우젓 역시 신한 천일염으로 담갔으니. 네. 자 찍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맛있어 짭조름 많이 약간 뒷맛이 원래 새우젓은 또 돼지고기 돼지고기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입이 쏙쏙쏙 역시 네, 신한 추젓이 역시 새우젓이 최고네요. 이 신한 추젓 새우젓도 남도장터에서 당연히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아까 기정아 계속 먹냐 신한 훈마늘 진액 너 혼자 다 먹냐 아니 저게 그동안 몸이 좀 허했는데 아이고 이게 참 좋네. 이거 한 두 번 먹었더니 뭐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아, 진짜로. 예. 흑마늘이 진짜 좋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흑마늘이 다른데 흑마늘도 그냥 흑마늘은 다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신안의 흑마늘은 이 갯벌의 이 토양에 이 바닷바람 이 게르마늄이 풍부한 그것들이 그렇지. 이 마늘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토양에서 자란 그 마늘을 또 발효를 시켰네. 그러니 안 좋을 수가 네. 없죠. 특히 이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알리신 성분은 면역력에도 좋고 그렇죠. 오죽하면 곰이 사람 데꺼서 마늘 요즘 코로나 시대에 면역 증강해서 요거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서울에서 목포로 맞죠? 그리고 신안으로 왔잖아요. 지금 한 모금 먹었는데 피곤함을 잊었어. 피로가 달아났어 지금. 조금 전에 먹었던 아니, 핫도그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신봉사가 눈을 떴다더니 아 귀여워. 눈을 끔적끔적 눈이 번쩍 뜨이는구나. 흑마늘 진액 먹었더니 눈이 떠지네요. 야, 눈이 떠져. 우리 심청이 이 저기 흑마늘이 있었으면 인당수 안 들어가도 됐었는데 안타깝네. 신봉사님 바로 눈 뜨셨는데. 그러게 아버지 어째서 그랬어. 이것도? 아 그래요? 남도장터에서 그 좋은 거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진짜 아 먹어보시죠. 아우 저 앞에 여기 꽃게가 지나가나 봐. 오도 선착장에는 꽃게 한 마리 키우나 봐. 지금 겨울에 흑마늘 진액이 아까 면역력 증강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항암 효과도 예 맞아요. 네. 근데 맛도 있는 것 같아. 몸에 좋은 게 맛도 있어. 세상에 진하다. 응. 그 맛있어요. 와. 요즘 같은 날 겨울에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이거 꼭 집에서 그냥 상비품으로 이거 보관하고 계셨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하네. 진에서 진액이구나. 아 예. 연하면 연액이요. 자 이번에는 꾸찌뽕 한번 보겠습니다. 꾸찌뽕이 4대 항암 약초라고 불리네요. 4대 항암 약초. 아 이게요. 왜 4대인 줄 아세요? 4대째 연애로. 이 굿찌뽕은 버릴 게 하나가 없대요. 네, 맞습니다. 줄기, 이 뿌리,
소리. 뭐 이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서 신선들이 예전에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고 불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 꾸찌뽕을 천목이라고 불렀대요. 하늘에 내려준 거다. 이야. 이 신선들이 먹고 살던 거다. 예리 씨는 못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나는 정말로 저는 이렇게 몸에 좋은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씩 먹어주고. 네, 이게 바로 꾸찌뽕 열매. 그러니까 하늘이 준 선물. 꾸찌. 네. 꾸찌뽕. 꾸찌뽕이 네. 아니고. 네, 꾸찌뽕. 꾸찌뽕. 자, 우리 꾸찌뽕도 어디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보겠습니다. 네. 천목 하늘이 내린. 네. 네. 그리고 이거 특히 좋은 게 이 꾸찌뽕 열매잖아요. 네, 맞아요. 열매. 그 열매를 맞는 이 액기스. 맞아요. 그런데 언니, 국민 안내양 TV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좋은 먹거리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좋은데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씩 다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도. 사실 이게 꾸준히 먹는 게 건강기능식품은 꾸준히 그렇죠. 먹는 게 중요한데 예, 맞습니다. 이게 잘 안 먹여지거든. 아, 그죠? 근데 네, 직접 네. 먹어보고 나면 바로 우리가 그 주문의 그 첫 주문자가 또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남도장터에는 이런 건강과 기능성 음료라든가 이 식품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팀장님, 신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거. 그거요? 그거. 이거 빼면은 아이고, 거식이 있잖아, 거식이. 짜기도 한 것이 저기 게르마늄도 게르마늄 풍부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요. 우리 어머니가 김장해야 된다고 이거 꼭 사갖고라 그러시죠. 그러지요. 어머니 시...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화로 하면 다 와요. 바로 소금이죠. 천일염이죠. 어머. 이야 이 신안에 그 전 사실 네. 염전에 갔었거든요. 신안 천일염 만드는 네. 정말 정말 정성스럽고 위생적으로 네 작업하시는 거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금하면 국내에서 천일염은 이게 지금 신안이 최대 생산지이고 맞아요. 특히 게르낭드 소금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다 그래요. 뭔드? 게르낭드? 게르낭드. 아니 근데 그 제가 들었는데요. 이 신안군의 천일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갯벌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나라가 손이 꼽힌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한국, 뭐 프랑스, 또 포르투갈. 네. 그 이게 몇몇 나라 안 되는데 그래서 아. 세계적으로 이 한국에 아. 이 신안 천일염이 으뜸이다. 다들 이렇게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축구만 국위 선양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도 지금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또 전화 왔어? 뭐라? 미국. 미국 군대? 알아서 천일염 한 포대? 오케이. 잠깐 줘 봐요. 이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네. 천일염을 한 포대 갖다 달래. 아우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아니, 마늘 진액 하나 더 드셔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 미국 가? 미국 어디요? 미국 신안군. 미국 거기 신안군. 저 갔다 올게요. 야 알았어. 배달 가야 돼 지금. 홍보맨 예. 거기 자가격리다이 한 달 쉬어라. 자, 여러분들께 신안군의 정말 우리 좋은 먹거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걸 남도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남도장터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 보시면 네. 휴대폰으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오. 휴대폰으로 남도장터 검색하시고 온라인 네. 쇼핑몰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할인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이야,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맨이 보여주고 있죠. 여기로 문의를 하시거나 직접 검색하시면 남도장터의 좋은 먹거리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바로 남도장터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신안군을 왔는데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에리 씨? 어디로 갈거나 가기 든다. 뜬다 월출산 자나게 군팔이 뜬다 월출산 있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영암군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요. 네, 같이 가세요. 아, 예. 기장하는 너는 따라와.